사세요. 책 사세요. 정말 재밌는 책이 나왔어요. 책 사세요. 어? 아저씨, 책 사세요. 정말 재밌는 책이 있어요. 아이, 뭔 책이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붙잡는 게요?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부부가 3년 동안이나 신혼여행을 가는 내용이에요. 아이, 뭔 놈의 신혼여행을 3년이나 떠나요? 아, 그러니까요. 정말 3년이나 신혼여행 떠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근데 그걸 재밌게 풀어낸 게 바로 이 책이니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. 어이, 저 젊은 아줌마가 정말... 아, 말 정정하고 할게요. 저 책 파는 소녀입니다. 어이, 죄송하고. 책 파는 소녀 아가씨는 왜 여기 이렇게 책을 팔고 계시오? 제 책이니까요.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홍보 영상 같은 거 어디 없어? 당연히 있죠. 한 4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? 내가 좀 바쁜 사람인데. 하나도 안 바빠 보여요. 4분만 보시고 가시면 아유,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. 한번 그럼 4분 영상 보러 가보시죠. 고고! 고고! 시작! 안녕하세요. 책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? 오늘도 행복하니까의 저자 잼송 부부입니다. 예!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저희 책은 저희의 4년간의 여행을 담은 여행 에세이입니다. 여행 욕구를 막 뿜뿜뿜뿜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인데요. 네, 책 내용은 저희가 결혼 후 떠난 뉴질랜드로 시작해서 최근에 다녀온 에베레스트로 끝내는 내용입니다. 끝났어 우리 여행? 아, 책에서 내용이 끝난 거지? 우선 저희가 책을 쓰면서 지난 여행과 지난 저희의 결혼 생활을 진짜 쭉 돌아봤거든요.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때 영상도 돌려보면서 정말 저희에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도 이제 잊고 지냈던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고 특히나 뉴질랜드 여행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처음 떠났던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. 4년 전 우리의 풋풋했던 그 20대의 추억을 저희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아니, 밖이 엄청 멋있어요. 지금 봄이 연어를 잡고 있을 것 같은 풍경이에요. 와.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돈을 혼자 여행하나 둘이 여행하나 어차피 방은 한 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은 방을 쓰면 돈을 아낄 수 있지 않겠어요? 너무 많아. 내가 도와줄게. 신발 좀 넣어야 돼.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먹고 싶은 걸 두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혼자 가면 한 개밖에 못 시키잖아요. 네. 제가 주로 촬영을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좋은 풍경이나 좋은 곳에 갔을 때 예전에는 그냥 즐겼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장면을 예쁘게 담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해요. 네, 그런 점이 많이 달라졌어요. 행복은 공유할수록 더 그게 커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볼 때 또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때 그 행복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 크리에이터가 돼서 영상을 만들게 돼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저희가 이런 살고 있는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것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멀리 볼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서로를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확실히 이 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영상으로 지금까지 여행을 많이 남겨왔는데 영상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뭔가 깊은 이야기들? 비하인드 스토리? 응, 비하인드 네. 스토리들을 담을 수 있었던 너무 힘들어서 영상조차 못 남긴 맞아, 그런 맞아. 이야기들을 글로써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고 또 뜻깊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을 남기고 싶었고요.
젊음으로 헤쳐나갔던 그런 시간들을 같이 책으로서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영상과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래서 책 이름이 뭐라고요?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. 오늘은 오늘도 행복하니까요. 오늘도 행복하니까입니다. 네,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. 오늘도 행복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너무 재밌어서 당장 사고 싶구만. 그렇게 재밌으면 두 권 사세요. 아, 그래야겠어. 근데 그 거참 많이도 다녔구만. 뭐 그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나라가 어디야? 책을 보시면 나옵니다. 근데 그러면 책을 안 읽고 유튜브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. 유튜브에 영상도 많더만. 이게 너무 재밌어서 영상을 못 찍은 구간도 있다니까요. 영상을 못 찍은 부분을 글로 쓰니까 또 어찌나 재밌는지. 밥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, 아저씨. 그러니까 밥이랑 김치랑 김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. 같이 먹으면 그게 이제 그제서야 완벽해진다는 말이죠. 이 아가씨 말을 참 잘하는구만. 영상도 보고 글도 보고. 그럼 어떻게 사면 되겠어? 요 아래 링크 가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세요. 어? 그래요? 그렇게 쉬워? 그러면 어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? 어이, 정말? 왜 자꾸 불러드게요? 어이? 교보문고와 1승24 그리고 반디엘 루니스, 알라딘, 영풍문고 뭐 전국 곳곳의 서점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구매하러 가보시죠. 고고! 좋군 좋아. 설명 고맙소. 그럼 나는 이만 책을 사러 가보겠소. 그냥 여기서 좀 예약 구매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? 집에 가시면 안 할 것 같은데. 아니, 이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. 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? 이게 지금 구매하고 가시면 제가 10% 할인을 해드리거든요. 나중에 서점 가서 사시는 것보다 지금 사시면 10% 할인을 해주니까요. 이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?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구매를 해드리려고. 왜요? 이게 내려왔나? 다시 내가 또 봤지? 여기 지금 구매 완료! 오케이? 아, 감사합니다! 급신! 허허, 그렇게 재밌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만. 그럼 재밌게 읽겠네. 네,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. 가는 길 조심하시고요. 구매 취소는 안 돼요. 네, 또 오세요. 이렇게 책팔이 소녀는 오늘 책 한 권을 팔았답니다. 그러면 책팔이 소녀가 다음으로 갈 곳은 어디일까요? 인도, 조지아, 러시아, 또 어디 갔지? 네팔, 또 어디 갔어 우리? 동남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베트남, 태국, 그리고 뉴질랜드. 여러분, 지금 당장 떠나보세요. Let's go! 안녕! 왜 장갑을 한쪽만 끼고 있는데요?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장갑이 한쪽밖에 없더라고요. 겨울집에 다 집어넣는데. 그래서 딱 한 장만 지금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. 귀엽게 봐주세요.